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아까 한 시간 전쯤인가요? 방송을 했는데 오디오가 너무 작아서 좀 들리기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확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그 스튜디오보다 조금 층고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큰 방에서 또 약간의 색상을 좀 바꿔가지고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파워포인트 색깔도 약간 바꾸고 저 뒤에 인사말도 바꾸고 해서 2019년을 보내는 방송을 마지막 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다림의 VS4000을 가지고 새로 이번에 출시해서 내년 1월 첫 제품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래도 전문가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나는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G 시대를 맞이하는 전화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2020에 주는 의미는 저에게는 정말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타블렛, 기타 등등이 전 세계에 무려 50억 개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지구촌 인구가 77억이라고 보면 인구 바다 하나씩은 아니지만 두 개 가진 사람도 있고 스마트 타블렛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이 HD 퀄리티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지금 4G, 3G는 많지 않겠지만 3G, 4G로 넘어가서 이미 5G 순간 이동이 가능한 1ms 이내에 전 세계가 연결되는 그런 정보 시대에 우리가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2000년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초는 바로 1Mbps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1Mbps를 빌 게이트도 또 손정희 씨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우리가 초고속 통신이라는, 그래서 매 2개월, 3개월마다 우리는 방송국 광고에 ADSL이다, HDSL이다, VDSL이다 이 알지 못할 단어들을 많이 쓰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 세계의 초고속 통신망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고 무수히 많은 전 세계 제품들을 시험평가를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엊그저께였습니다. 그 1Mbps의 세컨드 제너레이션, 3rd 제너레이션을 넘어오면서 우리는 지금 기가비트가 크게 이상한 시대가 아닌 놀라운 1000배의 속도를 접하는 시대에 살아들면서 2000년대를 우리가 2010년까지 지내오면서 있었던 초고속망의 시대가 전세계 한국을 시작으로 연결되고 그 이후에 전세계는 일본도 네덜란드도 이것을 따라서 가면서 우리가 지어졌던 십자가, 세계적인 모든 제품들을 여기서 시험하고 평가하고 실시하면서 우리는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 고속 네트워크가 연결된 국가로서 소위 PC 네트워크 게임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로 출발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서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소위 스마트폰이 거기에 접목되면서 우리는 지금 그 강력한 스마트 PC가 여러분 손마다 있고 그 핸드폰마다 전 세계는 5G 커넥션, 앞으로 6G까지 연결되면서 바야흐로 전 세계는 순간 이동의, 순간 정보의 교류의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적 변화가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이 IT 인더스트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그러한 정보를 만드는 방송하는 입장에서 지금 세계 최초로 스튜디오도 카메라 액션도 프레젠테이션도 혼자 하는 장비 지금 VS4000 아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데도 없는 데서 제가 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 4G, 5G 플랫폼 하에 여러분에게 전송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장면들을 보면서 지금 이 가슴 벅찬 2020년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간 이동이 가능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 정보의 내용은 사실은 새로운 방송 기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제 방에서, 제 책상에서 그냥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면서 기왕이면 조금 이쁘게 아름답게 이 무대를 꾸며보자 해서 그냥 적당히 한 10분 만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방송은 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쁘게 해야 되니까 그 스튜디오 안에서 카메라를 배치해서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고, 그 카메라맨이 오는 카메라들을 스위칭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소위 PD와 카메라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접목해서 방송으로 녹화 송출을 하는 소위 스위처, 믹서, 앵코더, 레코더가 필요하고, 그것을 과거에는 기지국이라는 걸 통해서 소위 그 지상파, 그 후에 케이블파, 유선방송, 위성방송 이런 것들이 출현하면서 세상은 TV 문화시대 속 텔레비전에 어떤 방식으로 각 가정에 비디오를 전송해야 되느냐 하는 그 TV 문화시대가 2010년까지도 계속된 사실 TV의 메인 기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스마트 시대가 오면서 TV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TV 전문가들에 의한, 방송 기술자들에 의한 방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TV는 모두가 쓰는 그러한 기술로 변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장비 기술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스마트 방송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스마트 장치는 지금 과거 수십 년 동안 사용되던 지상파나 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 방송이나 이렇게 한정된 무선 그 데이터 밴드위스를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파이버옵틱으로 증설하면 할수록 밴드가 늘어지면서 전 세계는 이제 바야흐로 무선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껏 인터넷을 즐기게 되고, 또 그 안에 무선 주파수 대역을 쓰는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CDMA다 특정한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이제 5G, 6G로 넘어가는 놀라운 정보 문화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제가 여기 자동 스위칭 방향을 제가 잠깐 넣어서 보면, 이러한 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놀라운 시대에 아직도 내 이야기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스마트폰은 지금 언제든지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적인 리미트가 사실상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을 학교에서, 교실에서, 회의실에서, 사무실에서 지금 저처럼 이 기술을 이용해서 MBC에서 하는 방송 이상, KBS에서 하는 방송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가와 아나운서와 PD와 기술자와 카메라맨들이 없이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방송도 하고 회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소위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지금 5G 시대와 함께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희 다림에서는 두 가지의 기술을 집중해서 만들어 오게 된 것입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 강의 장치, 제 방에서 그냥 서서 강의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방식의 기술을 여러분 스튜디오와 여러분이 있는 사무실과 여러분의 노트북과 여러분의 교실과 강당에 이것을 보급해서 누구나 소중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나눠 쓰게 하는 부분에 다림이 전 세계의 이익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장면에 다림에서는 다양한 스위칭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자료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2019년 저에게 가장 많은 의미와 또 교훈을 남겨줬던, 아까도 그걸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
네, 우리 가정에 젊은 아들, 딸들 있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이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합니다. 적어도 20살쯤 됐을 때는, 한 50쯤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묻는 사람하고, 묻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십니다. 나도 내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보는데, 그 물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인생을 다 방황하고, 낭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쯤 되게 되면, 이제 우리 100세 시대를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0세쯤 됐을 때는, 이 다음에 내가 80쯤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놓칩니다. 가치관을 못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관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도 방황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은 있어야 하고 무엇은 없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 저는 연세대학교에서도 많이 봅니다만,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한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불교를 믿었다 하는 뭘 말하는 거 아니, 석가님의 교훈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내 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교리는 좋아하시지 않았죠? 그 안식일 얘기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나 무슨 이건 다 인간을 위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건 미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김영석 교수님은 연세가 100세 되십니다.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로, 또 많은 전세계 철학을 공부하시고 신앙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생활 속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오시면서, 저 세상 천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보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천국을 그리는 방식은 본인이 성숙하고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정지된 생각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가 그 근본주의 기독신앙이 아닌, 논어맹자도 읽고 세상 사람들이 만든 많은 이야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들 변화되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의 삶 속에 훌륭한 이야기들을 담고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80%의 국민들이 100년 동안 책을 읽어야 된다, 독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크리스찬이 해야 될 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는 크리스찬을 오래 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만 열심히, 다른 걸 읽으면 마치 사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두려워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앞서가신 선배님이 100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기독교인의 입장을, 교회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지금 100년의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듯 기독교가 앞으로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소위 근본주의 신학에 대한 변화를 조심스럽게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2020년에 우리는 이러한 신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2000년대 초, 2004년도에 역사에는 블로그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웹 2.0의 철학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2004년도에 나온 블로그 2.0의 철학은 바로 당시 있었던 구글이나 야후나 네스케이프 등이 이 정보를 검색에 찾게 하는 걸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양을 쳐넣기에 불가능하다, 백과사전을 책으로 프린트해서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참여 공유 개방의 철학을 가지고 백과사전도, 또 이 소위 블로그에 의한 검색에 대한 내용도, 정보도 이렇게 올라오도록 우리가 하나의 지구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웹 2.0의 철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정보를 백문이 불여일견처럼 서로가 보이고 알리고 해서 지금 유튜브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있고 유사한 많은 채널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정보를 비디오로 만들어서 올리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제 성격과 표정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많은 세상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 정보 이 채취 장치 소위 마이닝 디바이스 우리가 석탄을 캘 때 캐는 채굴 장치처럼 정보 채굴 장치로 이 5G 시대의 비디오 정보 채굴 장치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감히 이 아이스튜디오가 그것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기쁜 시대에 우리가 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는 2020년들을 기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가 다양하게 세상의 이야기를 알리면서 많은 문제가 됐던 이야기들이 노출되고 많은 숨겨둔 세상들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정의를 부러짓고 양심을 부러짓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소위 그런 척 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행히도 한 가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 방향은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세상으로 예수님이 그리던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던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늘나라를 가도록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만들도록끔 기도하는 마음을 했다는 생각으로 오늘 간단한 여러분에게 이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찬 새해에 함께 세상을 만들 동참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안에 많은 발전을 통해서 희망찬 새해를 만드는데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습들을 기대해보면서 주소없는 순간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안 해도 이렇게 스마트 세상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